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여러분, 홍콩 가보셨나요? 홍콩과 중국과의 관계는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홍콩이 나라인지 나라가 아닌지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실상 다른 나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같은 나라지만요. 이 뭔 개소리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100년 전으로 가봅시다. 네, 1841년입니다. 중국에서는 아편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아편전쟁에서 영국의 신무기와 함대로 인해서 중국이 대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지를 치고 난징조약을 맺는데요. 난징조약 제3조를 보면 홍콩이라는 섬을 영국에게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홍콩이 아니라 홍콩이라는 섬이에요. 지금의 홍콩이랑 좀 다릅니다. 아무튼 18년 뒤에 또 제2차 아편전쟁이 벌어집니다. 중국이 또 져요. 근데 머저리 같은 그래서 베이징 조약으로 구룡반도의 일부를 또 영국에게 줍니다. 그리고 1898년 제2차 베이징 조약으로 여러분이 아는 홍콩의 모든 지역을 영국에게 할양합니다. 그리고 99년간 조차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는데 이게 영국의 최대 실수였습니다. 지브롤터처럼 영구히 소유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99년간 조차한다는 조항 때문에 1997년에 영국이 중국에게 홍콩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무후무한 유례가 없는 정책을 펼치는데요. 50년간 일국양제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넣었거든요. 일국양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 나라에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뭔 개소리야! 자, 말이 안 되죠? 근데 현재 그러고 있는 게 중국과 홍콩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홍콩도 엄연히 외교활동을 하고 있고 홍콩의 최고법도 중국 헌법이 아니라 홍콩 기본법입니다. 그 외에도 입법, 행정, 사법도 전부 다 중국이 아니라 홍콩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나 언론이 우려하는 게 1997년으로부터 50년이 지난 2047년에는 홍콩의 자치권을 중국이 인정하지 않을 건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우려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고 홍콩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를 한번 맛본 자는 그 자유를 잊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2047년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실제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2014년에 우산혁명이라고 있는데 중국의 홍콩 입법부에 대해서 간섭을 하니까 홍콩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막긴 막았습니다. 막긴 막았는데 네, 호폭풍이 좀 심해졌어요. 이 개새끼. 저는 중국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하나의 중국이 아닌 여러 개의 중국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